추미애 전 장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십니다. 윤석열 참사를 몰아내자, 끝장내자. 제가 지방에 갔다가 여러분 뵙고 싶어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보수 언론과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이 분열되라고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민주당 분열은 커녕 민주당 더 강해져라 지켜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건폭 정권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검찰 정권, 검, 언, 정, 경, 판, 대한민국 오래된 70년 적폐 카르텔이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친일 세력 도려내면 나라가 분열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친일 세력을 몰아내지 못해서 나라가 검찰 정권에게 접수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다당의 당대표 국민의 생명과 무너지고 있는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20여일간 단식투쟁을 외롭게 하고 있는데 건폭정권 소나기에 던져주는 것 그 자체가 친일 분자들이 밀정들이 항일 독립 의병들을 밀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이 국민을 배신하는 세력들을 청산한다면 민주당이 더 깨끗하고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이 시민과 함께 거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맨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고발 사주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마치 기억을 상실한 기억상실증 환자인 것처럼 기억 안 난다 하는 김웅 국회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제가 징계했던 것을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윤석열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의 검언 유착의 뒷배인 모든 범죄가 들통이 날까봐 핸드폰 비번도 까지 못하는 범법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패소할 결심을 하고 있는 것 모두 다 그들이 벌인 검찰 쿠데타를 증거인멸하려고 하고 사법세탁하는 사법공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한동훈의 말을 듣고 이재명의 결백함을 믿어주지 않고 체포해 가라 이렇게 손을 잡다니 여러분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당사에 머물지 말고 이 거리에 나와 민주 시민과 함께